근데 거기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예술이 있는 게 있어요. 그 두 사람은 그냥 저기 공무원이에요.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다? 교도소 공무원이에요. 그들은 판결, 법원 판결이 나면 뭐 하는 사람이다? 그냥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. 그 당시 사형하고 또 새로 갔던 못 박을 텐데 빨리 안 죽으면 어때요? 주창을 갖고 찔러가지고 피를 빨리 빼내가 죽도록 하고 또 갖다 굴고.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업 가진 사람, 생선가게에 근무하는 사람, 아니 지옥에 보낸다면 자기들은 좀 억울할 거 아니야. 안 그러겠어요? 그건 직업이니까.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놈이지만 제가 이번 전작제 당무관은 아무 때가 어떨까요? 용사 서서 뒷구절이 있단 말이에요. 전 아무걸 왜 빨라 저는? 지금 젊으니까 그러죠? 이랬단 말이에요. 이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거. 하느님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오늘날 기독교는 대부분 의학의 하느님은 다 돌아가 있어요. 이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고.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스님이 됐다는 한 가지 이유로 지옥을 보내겠어요? 교회 안 온다는 이유로 지옥을 간다.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다. 유대교에서는 이 구원의 기준이 유대 민족이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면 구원을 받고 유대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뭐라 그래요? 이방인이라고 그래요.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. 그게 유대의 전통이란 말이에요. 그거 왜 방송을 열심히 제가 산 동안 왜 믿어봐야 구원이 없는데 믿음을 하겠어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특수성,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민족, 자기 민족의 특수성을 일부 보편화시킨 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?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방인을 놔놓고 그 얘기했으면 이방.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유대인을 놔놓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니까 그 유대의 전통을 가져온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된 소리 아니야.